웃었어. 그래갖고 나는 우는 줄 알았어. 베이비 파우더 하나 주고 난 아니 애기 바르는 거를 먹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저 충양전하고 타양살이라는 악덕 결정이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탤런트 분이 연습까지 한 달 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. 왜? 왜? 그래서 간신히 연락이 돼갖고 이성호 선수와 나하고 같이 만나러 가세요. 만나러 갔어요. 만나니까 방송용 로비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